바꾸고 그다음에 김장 그러니까 계절마다 김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김치를 이제 수원시청에서 받아다가 교육사원인 거죠 저희도 받아다가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받아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나눠먹는 거예요 김치를 근데 얘네들이 어린 애들 되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세탁물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반찬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무야무야 와가지고 배워가면서 이제 받아서 가서 집에 또 먹는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데서 밥 김치를 먹고 엄마나 김치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김치 담을 줄도 모르고 근데 여기 와서 담아 배우기도 하고 담아서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걔네들이랑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이번에는 당진에 그 허브티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강사 자격증 따러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아이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제 개인 얘기도 하고 애들도 너무 재밌어. 그럼 다른 생각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딱 갖고 있으면 생각을 해볼까 이런 게 있어야지 좀 더 노력해볼까가 아니라 왜 이제 와서 얼마나 됐다 그래서 야 이제 와서랑 이제라도는 틀린 거잖아 그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